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해당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현황과 섹터 현황을 살펴보고요.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 현황과 오늘의 빅6 종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장중의 이슈 종목과 또 ETF 그리고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가치주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시작했지만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49% 하락했고요. S&P 500이 0.19%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0.45% 상승했고 러셀 2000은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 섹터가 상승했고 8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유틸리티가 0.5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4% 하락했고요. 부동산이 다음으로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익시스 홀딩스이고요. 5.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유통업체인 L브랜즈,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타일러 테크놀로지스, 주택건설업체인 풀트그룹과 BR호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금광업체인 뉴몬트, 주택건설업체인 레나, 그리고 주식거래소 업체인 나스닥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통신서비스 업체입니다. 루멘 테크놀로지, 이전에 센츄리링크였죠. 회사명을 바꿨고요. 이어서 대형 쇼핑몰리치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대본에너지,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프론티어, 에너지 저장 운송 업체인 윌리엄스 컴퍼니, 소매 데이터 업체인 닐슨 홀딩스,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항공 운송 업체인 알래스카 에어 그룹, 그리고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바코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빅6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종목별 장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 프로세서보다 우수한 자체 개발 맥용 프로세스를 빠르면 2021년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에는 인텔 칩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1.24% 상승했고 인텔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03%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도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0.37% 하락했는데요. 장 전에 구글 크롬 내에서 연동하고 있는 IAC 인터랙티브 확장 프로그램이 동사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서 관련 프로그램의 개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AC는 오늘 1.6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1% 상승했는데요. 이는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오늘 또한 핫한 종목입니다. 7.13% 장중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요. S&P 500 편입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수익률은 애플이 0.19%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28% 하락했으며 아마존닷컴이 0.18%, 알파벳이 0.41%,
페이스북이 0.3%, 그러니까 그 하락마감 한 대 반에서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1.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주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마켓엑세스 홀딩스는 오늘 5.7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KTX이고요. 최근 미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또 채권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동종업체인 트레이드웹 마켓츠도 오늘 2.62% 상승 마감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S&P 500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센츄리링크는 오늘 6.63%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UMN이고요. 동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온 영향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동사의 실적 역시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장중에 2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TR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국 FDA에 향후 3년간 동사의 분석 툴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FDA의 의약품 승인과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팰런티어는 지난 9월 30일에 처음 상장이 되었는데 이후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3.8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또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즈는 오늘 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SN이고요.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입니다. 치킬라가 동사를 비롯해서 필그림스 프라이드 그리고 샌더슨 팜즈 등의 개육 생산 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필그림스 프라이드도 0.77% 하락했고 샌더슨 팜즈도 오늘 1.3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슨 푸즈는 장마감 후에도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하나 있죠. 카메라빛 이미징 업체인 이스트만 코닥이 59.8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KODK이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동사가 미 정부의 약품 생산을 위해서 업종을 전환함에 따른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3개 종목 살펴보는데요. 먼저 3개 주요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오늘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DA이고요.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99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012년 2월 2일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36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99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로 1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C이고요. 오늘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7개의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6월 18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27개의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주요 ETF 중에 특이할 만한 ETF가 글로벌 X 소셜미디어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OCL이고요. 오늘 0.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40개의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또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2억 7,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40개 기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스냅으로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승한 종목 4종목 살펴보면요.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업체입니다. 에키펙스가 2.70% 마감 후에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킴코리얼티가 장 마감 후에 1.92% 상승했고요. 방산 업체인 레이선 테크놀로지가 1.92% 동일하게 상승 마감했고, 산업용 가스 업체죠.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가 1.79% 장 마감 후에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의류업체입니다. 테피스트리가 장 마감 후에 1.85% 하락했고요. 이어서 심장질환 모니터링 업체인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가 1.79%, 건축자재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 머테리얼즈가 1.72%, 그리고 건강보험 업체인 시그나가 1.4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후에 주요 이슈 종목 3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패션 스타일링 업체죠. 스티치픽스가 장 마감 후에 3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76% 상승했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3% 증가했고요. EPS는 2,600%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활성 고객 수가 380만 명에 이르렀고요. 이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2분기 가이던스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마감 후에 무려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가 장 마감 후에 0.4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BER이고요. 정기장 시장에서도 1.93% 하락했지만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동사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 기술 그룹을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로라에 매각하고 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발표 후에 한때 한 1.3% 이상 하락했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업체죠. 톨브라더스가 장 마감 후에 3.72% 하락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73% 상승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OL이고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1% 증가했고 EPS는 9.9%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주택공급 수량과 주택가격이 가이던스로 제시한 가격과 수량이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소개해드렸습니다.